300살 박수! 네. 네. 아, 혼자라도 예. 나 자신한테 선물을 자꾸만 주고 외롭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아끼자. 경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라는 모습을. 요즘 그 다홍이에 아주 푹 빠졌다고. 다홍이가 뭐죠? 그래서 옛날에 그 손원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헌수는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고 다홍이 얘기를 했더니 다홍이가 누구예요? 고양이요? 예. 헌수가 제일 요즘에 견제하는 친구인데요. 네. 저는 고양이를 키울 생각도 없었고 그 고양이를 좋아하지 심지어 무서워했어요, 고양이를. 개를 좋아하고. 근데 낚시터 갔다가 정말로 너무 까만 아이가 있길래 이리 와 그랬더니 고양이 꼬리를 이렇게 바짝 세우고 안타네처럼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애가 김밥, 떨어진 김밥을 막 주워 먹더라고.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데려와서 동물병원에 밤에 데려가서 이제 검진을. 갔더니 애가 이제 많이 아픈 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다른 사람한테 입양하려고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고양이를 키운다길래 거기다 갖다 줬는데 애가 나하고 떨어지고 나서 쉬도 안 하고 다홍이가 자빠져가지고 그냥 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데려갔더니 내 차에 타자마자 다시 막 쉬하고 응가를 다 하더라고. 그만큼 참았던 거야. 무슨 얘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너 그거 참고 싶니? 응가 참고 싶다. 아니 참 한동안 쉬하고 응가 참고 싶다. 1년 만에 돌아왔지. 그래서 그래서 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자식이 됐죠. 다홍이가 진짜 인연인 거지. 어떤 분이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구조한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다홍이 이 아이가 저를 구조하고 그리고 우연찮게 운명처럼 제 생일이랑 세계의 검은 고양이의 날하고 똑같이 10월 27일이 그치. 검은 고양이의 날이더라고요. 검은 고양이 너무 날. 소름 끼쳐가지고 이거 웃어도 돼요? 네! 미안해 내가 신경쓰지마. 제가 너무 우리 아이 운명이 최근에 박성우 씨가 단독 주택에 가고 싶은 꿈이 아 그래요? 너 다홍이요? 네. 아 다홍이가 진짜 빠졌구나. 진짜 다홍이 좋아하는구나.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잠 못 자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할 때 내 눈앞에 와서 눈을 깜빡이면서 자라고 이렇게 하고 내 발 핥으면서 누가 내 발을 핥겠어요 이 나이에.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오해 소재였어요. 그 아이가 나한테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길래 제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뭘까 생각하다가 얘가 창문을 열면 그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밖을 보는 게 안쓰러워서 나도 한번 이렇게 마당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원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그렇게 좀 버려졌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아이들을 좀 데려다 키우고 싶어서 지금 저기 집을 그럼 내놨어요? 네. 당장 가시려고요? 진짜로? 그 다홍이하고 뭐 방송 출연 계획도 있어요? 했어요. 이미 하고 그 S본부에서 밤 12시에 11시부터 했는데 내 새끼는 12시에 나오더라고. 근데 얘가 나올 때 얼마나 긴장이 되냐면 내가 방송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소주를 깠어요 내가. 그래서 얘 어떻게 이쁘게 나오나 내가 저 PD 작가분들한테 전화해서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다홍이 예쁘게 나오게 해달라고 정말로 얼마나 왜 그러냐면요 얘가 나의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이구나 그 정도까지 다홍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2살 됐어요. 근데 고양이가 보통은 이제 15살 정도가 수명인데 사람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 사람한테 1년이 얘한테는 7년? 한 4년, 7년에서 4년까지도 돈데요. 개들은 7년 정도. 그거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죠.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동현이가 MC 그리가 나는 1년 먹는 그런 얘기까지 해. 나도 내 새끼니까 먹었다고. 내 새끼가 만약에 1년 지났는데 얘가 7년 먹어가지고 늙었다고 생각해봐. 너 그거 못 본다. 너 미쳐. 모든 생명체는 다 특별해. 그렇지. 근데 형님 얘는 더 특별해요. 나 다음 얘기해. 내 자식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 그 베리 아이가 특별합니다. 이번에는 패션쇼까지 해줬다고요. 패션쇼? 네네네. 보통 고양이들은 고장난다는 표현을 한대요. 이렇게 옷을 입히거나 그러면은 걷지도 못하고 어색해가지고 안 입으려고 안 타를 부리고 그런데 우리 다홍이는
옷 입고 드라이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진짜. 아, 진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잘한 거. 자, 우리 다홍이가 어느 정도로 옷을 완전 해피한 느낌이야. 아니, 애가 이쁘긴 이쁘네. 진짜 이쁘긴 이쁘네, 다홍이가.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잖아. 봐봐, 포즈 취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오, 좋아요. 아, 눈이 정말 매력적이다. 웃긴다. 하지 않으셔야 돼요. 고양이가 옛날에 뭐 이런 얘기, 요물이라 그러는데. MC 그리가 요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상상이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내 자식한테 요물이라니까, 신체. 나도, 네. 그 정도로 약간 신기한 그래. 아, 여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저도 네. 옛날에 그 고양이 관련 제가 프로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다홍이 관련해서 우리 저 집사님들이 좀 오해를 하실까 하는데 제가 재밌게 하려고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아까는 흥분했지만 MC 그리 팬분들한테 저도 사과드립니다. 아니야. 우리 동인이 MC 그리를 요물이라고 우리 동인이 필요 없어. 그래요. 근데 또 박수홍 씨가 욕은 못하지만 싸움은 꽤 한다는 또 소문이 있어요. 싸움을 하신다고요? 아, 진짜 내가 이게 정말로요. 네. 전 평생 그러야 난 맞아본 적이 없다. 싸워본 적이 없어서. 내가 본 건 예전에 한번 싸운 것 같은 네, 느낌이 싸웠습니다. 동기랑 형님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누구랑? 예, 아, 저희 동기랑 뭐 사소한 문제로 동기 중에 이제 아 승경이도 볼 텐데 지금은 너무 사이가 좋고 서로 최승경 씨 그렇지만 작은 오해로 싸움이 됐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어. 예. 그렇게 치고 치고. 근데 내가 굉장히 잘 싸웠나 봐요. 나도 그때 기억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당당하게. 아 나도 남들이 얘기하니까. 아, 내가 진짜 화가 나면 나도 무서운 면이 있구나. 사람들이 날 이렇게 좀 보이기에 싸움 안 할 것 같고 이렇게 침이 붙으면 당연히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같으니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싸우면 진짜 싸우면 안 집니다.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살려면 약해 보이는 사람이 정말 결심하면 무섭지. 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홍이 아빠가 아주 정말 대단하네. 다홍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라면 모르지만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도 나는 지킬 사람들이 저 지킬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박성웅 씨가 가장 쓸쓸함을 느꼈을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다홍이한테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다홍이의 마음을 더 제 마음처럼 이해하게 되고 다홍이가 자기가 물을 너무 싫어해도 참고 목욕을 하는 모습이 제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다홍이 채널에 올렸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빠를 믿는 것도 있지만 참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평생에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한테 내가 이게 참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진짜 평생에 받아보지 못할 위안을 받았습니다. 다홍이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홍이한테 정말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수홍이한테는 수홍이가 이렇게 삶의 과정하고 다홍이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감정선이 많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이제 지난주에 받았는데 영양 상태가 다 빠졌대? 어머 어떡해. 그래서 사람의 참 사람의 살다가 참 야, 이 참.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차고 올라올 수 있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저기 뭐 공황장애 같은 거를 경험해 봤잖아요. 나를 내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막 그러니까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때 다홍이가 내 눈 앞에 와서 자꾸만 눈을 이렇게 깜빡해요. 나보러 자라고, 눈 감고 자라고. 그래서 내가 걔 때문에 위안을 받고 많이 받았고. 이게 사람한테 상처받았던 부분을 다홍이 때문에 제가 정말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막 꿈도 생기고 다홍이를 지키고 또 이제 가정에 대한 꿈도 생기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그 다홍이 만나고 나서 그 이상형도 약간 그 고양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오. 예. 그치? 아니, 원래, 진짜요? 고양이상 분들이 다 미인이야. 원래 고양이상을 좋아했어? 아니,
아니 나 옛날에 개 같은 아니 아니 개 같은 강아지 강아지 개 같은 걸 그런 거야 강아지 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래 예전부터 아 이제 다홍이 때문에 고양이 상으로 바뀌었어 다홍이 얼굴 보세요 정말로 눈이 동그래 동그래 정말 오늘 꿈에 나오겠어 오늘 다홍이 오늘 예전엔 그냥 순박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 좋았는데 지금은 야무지고 뭔가 햇빛을 받으면 홍채도 작아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그래. 근데 여자분이 햇볕을 받으면 홍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홍채가 이게 옛날 얘기야?